다음 체육 시간 때. 알았어? 어이 어이 어이.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 치다 보면 그렇지 않나? 아,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뭔데? 어? 야, 보지 마, 보지 마. 뭐야, 뭘? 뭐야? 뭘? 한지고.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올리지 마. 제대로 앉아, 빨리 앉아. 자리 앉아, 빨리. 나 얼굴 제대로 못 봤어. 나도 얼굴은 가면 쓰고 있었어. 깜짝이야. 가면 쓰고 있었죠. 어? 개무서워. 야, 홍도, 우리 그때만 반성 제대로 하고. 와,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진짜 오줌 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아 오늘 진짜 넋이 여러 번 빠지는데 약간 너 죽이러 가겠다. 이 교시 끝나면 너 죽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찌르겠다라는 건지 뭐 저기를 가라는 건지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지? 위협인가? 하필이면 그 쫄보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오늘 종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한다. 네. 아, 그리고 종례 끝나고 우리 전학생 오인조 교무실로 와요. 네. 네. 자, 반장 인사. 네. 전체 촬영!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았다. 뭐였어? 나 못 봤어. 어떡해! 약간 칼이었나, 칼?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너네가 오늘 전화 왔으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우리 학교는 전교 다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야. 아. 급식 창고라고. 오늘 저녁 6시에 1학년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네도 다 들어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면 돼? 네이버 밴드에 보면은 급식 창고라고 치면 딱 하나 나오는 거 있어. 밴드? 어. 이제 거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만 들어오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야. 비밀번호는 매점 옆에 기증석에다가 적어놨어. 기증석에? 기증석에다가. 그럼 거기에 학교에 관한 소문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들어와 보면 알지. 와. 그리고 거기가 다 익명이라가지고 서로 누가 누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네도 들어올 때 프로필을 익명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 꼭 익명으로 해줘야 된다. 알겠어. 알겠어. 고마워. 꼭 6시에 들어와야 된다. 다 들어오기로 했어. 6시. 알겠어. 거기서 봐. 고마워. 우리 때 밴드는 진짜 그 밴드부지 그런 커뮤니티 이런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껴주는 것부터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소속감 들게 하고 사소한 거라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밴드가 어딨지? 이거 가입해야 돼? 그냥 번호로. 어렵네. 번호? 그럼 뭐지? 만들었니? 네. 만들었어? 네. 그러면 급식 창고 쳤어? 네. 오, 떴다. 리더가 김치떡볶이야. 멤버가 64명이고. 여기 있다. 그래서... 김치떡볶이. 조금 너무 불안한 게 우리가 하필 그 범인을 알자마자 바로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가면 쓰고 손짓을 하는 건지 칼을 이렇게 하는 건지 너희한테? 쳐다보고? 우리한테 그랬다니까? 진짜? 그랬다니까? 약간 그래서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경고 아니야, 경고. 칼로 나는 손 끝에 있는 게 확실히 못 봤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걸 뭔가를 들어 보였어, 우리한테. 맞아. 손에 쥐고 있던 걸 뭔가 확실히 봤거든요. 그래서 칼이라고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이런, 난 살인 이런 거 처음 느껴봐. 아니, 하필 쫄보 두 명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우리밖에 못 봐. 처음에 저희가 좀 나댔잖아요, 전학 첫날부터. 나대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지금 모든 반이 종례를 하고 있었어. 근데 교실 밖에서 손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외부인이거나 예린이거나. 근데 그 운동화를 나이키 초록색 입고 있다는 건 봤어. 뭐야? 그래서 예림이는 아니야. 초록색 컨버스 신었었거든. 예림아, 번호! 너무 뒤도 안 돌아보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급한가 봐. 예나야, 너는 느낌이 위협하는 것 같았니?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파란 색깔 뭘 잡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나는 날 죽인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건 줄 알고. 눈물이 나는겨.
왜 눈물이 나는겨? 나는겨. 아니 약간 이게 먹어봐 먹어봐 이런 느낌. 가래떡? 엿? 배고파? 약간 엿장수가 이렇게 엿. 다시 한번 지나가봐 주면 안 되나? 손 이상으로 너무 크진 않았어, 그지? 응. 약간 한 요 정도? 뭘 들고 있었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흰색?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근데 우리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우리 앞에 굳이 눈에 나타나게 시선을 마주치고 천천히 퇴장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이건 분명히 메시지인데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 우리를 유인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뭔가 가르쳐주는 거 아닐까?